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이제 페이 관련주들. 우리가 애플페이가 12월 달에 뭐 한국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러면 뭐 진출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도 현대카드 측에서는 지금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무근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 그뭐 NFC나 뭐 MST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장치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기능적인 부분으로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기능부터 한번 같이 보고, 또 온라인 기반으로 또 페이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MST 방식이나 또는 이제 NFC 방식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삼성 스마트폰을 지금 쓰시는 분들은 그 위에 이제 알림창을 내려 보시면 NFC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통카드. 자, 교통카드를 찍으면 우리가 NFC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거리 무슨 통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근거리 무슨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활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신에 삼성페이는 이런 근거리 무슨 통신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간편 결제로 진행이 되죠. 페이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우리가 뭐 팀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 자 회사들끼리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본인들 이름 뭐 SSG 페이 뭐 이런 식으로 SSG 머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런 유대를 맺어가지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온라인에서만 가능하지 오프라인은 불가능하죠. 그럼 온라인에서 가능한 부분이 따로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가능한 것이 삼성페이라든지 애플페이 같은 부분이 되는데, 자, 이두 가지 차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방식에 대한 차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접촉 방식입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단말기가 있으면 단말기 위에 근처에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선 데이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 자체 우리가 NFC 방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곳이 이제 교통카드 할때 근처에 가도 삑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또는 우리가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이용하는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말기에 갖다 대야 되는 방식입니다. 접촉 방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MST 단말기라고 얘기하고, 자, 요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가 2015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는데, 지금 보급이 어때요? 엄청나게 빨랐어요. 이렇게 보급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그네틱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이 단말기에는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MST 방식은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다는 거죠. 기존 단말기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 단말기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썼던 것이 삼성페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급이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었고, 대신에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자, NFC 방식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NFC 방식입니다, 사실. 하지만 삼성페이가 만약에 NFC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왜? 자, NFC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도 NFC 내장 칩이 들어가야 되지만, 단말기에도 NFC 내장 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단말기 같은 경우엔 NFC 방식을 칩이 들어가 있는 단말기가 극소수입니다. 지금 현재 보급률이 한 1%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 NFC 방식의 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중에 일환으로 NFC 단말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NFC 방식을 결국에 쓸 수밖에 없느냐. 지금 삼성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결국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NFC 방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NFC 방식이 돼줘야지만 우리가 지금 애플페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 점유율을 보면 2022년 1분기까지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이 77%, 애플이 2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 연령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0대와 30대만을 본다면 50%가 애플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애플페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결국 NFC 단말기가 보급이 된다면 상당한 결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고 저는 판단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NFC 단말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카드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애플이 본인들이 단말기 비용을 몇 대 몇으로 지급할 것이냐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카드 측에서는 본인들이 최대한 NFC 단말기를 보급하는 데 비용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애플은 현대카드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NFC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리가 편의점이나 코스트코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상당 부분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상세 협약이 남아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NFC 단말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NFC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빅텍이나 파트론, 뭐 위즈코프, 에이스테크, 코나이,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자, 일단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케지니시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벤업체라고 우리가 전자결제 기업들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카드, 스마트 신용카드를 만드는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 유비벨록스 같은 기업들도 될 수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스마트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빅텍, 위즈코프, 에이스테크는 안테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NFC 안테나를. 자, 그럼 파트론은 뭐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에 NFC 칩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파트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현재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저는 이 애플페이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변화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 다른 종목군들도 꼭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주가에 대한 트렌드를 선점하는 매매를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8월달에 기록했던 큰 수익률 보였었는데 그런 큰 수익률을 또 9월달, 10월달에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전방송 수익률 1위 이후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요. 현재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